배우로서의 열정이 굉장히 많고. 사실 너무 어려운 대사와 감정신이 많아서 정말 배우다웠어요. 열정이 아름답다. 그 젊음이 아름답다를 느꼈어요.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하겠다고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고 2, 3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. 되게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지고 너무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. 너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 사실 배우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무용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자세나 이런 게 지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? 몸을 사리지 않고 목숨 걸었구나. 굉장히 성공적인 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. 아마 이준 씨의 어떤 그 장점은 고민들과 상처들과 그 안에 어떤 용암처럼 끓고 있는 에너지들이 스크린 앞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배우.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배우, 이야기가 많은 배우 또는 사연이 많은 배우. 드라마가 들어간다. 비슷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찾아보고 그 캐릭터를 연구하는 좀 어떻게 보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면이 있어요. 중학교 때부터인가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본 영화가 아마 없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, 다 이유가 있었구나. 야!